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투표를 정하자라고 얘기를 했고,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투표를 했으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고 반대 의견이 있어도 그냥 대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, 만약에 저였더라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것 같고, 나중에 벌어질 문제들은 미처 생각 못하고, 저였다면 일단 받아주자는 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. 역시도 일단 외부인 전에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. 이제 뭐 결과적으로 저의 생각만 말씀드리자면 저도 받아들이자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, 그걸 떠나서 저희가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그 투표하는 장면에서 저는 어떤 돌을 넣는지 보여주지 않고 표정만으로 끝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되게 감독님하고도 토론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과연 민성이는 어떤 색깔의 돌을 넣었을 것 같냐. 근데 그런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, 그래서 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그때 한번 해봤었던 것 같은데, 저는 아마 검은 돌을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받아들여야죠.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, 나중에 일은 또 그때 닥치면 또 해결 방안을 다시 찾아보자 하는 편이라서, 지금 당장에는 일단 다 같이 살 방법을 찾아보자는 명화처럼 저도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.